원칙과 상식 창립부터 함께한 윤영찬 의원은 탈당 기자회견 30분 전쯤 SNS로 잔류 입장을 밝혔습니다. 민주당을 버리기엔 김대중, 노무현 전 대통령의 흔적이 너무 귀하다며 당에나마 원칙과 상식의 광장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. 이원욱 의원은 탈당 선언 2시간 전까지 4명이 동반 탈당한다고 확언했습니다. 탈당하시는 겁니까? 예. 4명 모두? 4명 모두. 윤 의원 없이 회견장에 선 새 의원은 당혹감과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. 4명이 같이 그동안 해왔던 그런 과정에 비춰보면 저희도 당혹스럽고 상당히 정말 안타깝습니다.